와 연기 봐. 오 김 나는 거 보세요. 이 정도면 진짜 거의 막 끓을 것 같은데. 뭐 하세요? 예. 아까 롤 보신 것 같은데? 착각. 진님. 네. 이렇게 싫죠? 저랑 놀러 가실래요? 어디에요? 제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따라오세요. 예.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문 닫고, 문 닫고. 배고파! 안 드릴게요. 근데. 네. 뜨거운 네?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고요? 네. Oh my god.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온수 왜 꺼져 있지? 온수 꺼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데워지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아 이거 왜 껐어? 커피 포트도 없고. 그럼 인덕션에다가 물 끓여서 해볼까요? 근데 이건 또 왜 안 켜죠?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럽치님. 네. 기계과 아니세요? 네. 기계. 아 이거 기계과예요. 계산해가지고 때리면. 공학적으로 때리신 거예요? 엑소셈이. 와. 아 근데 그러면 물을 뭘로 끓여요? 어? 믹서기로 끓여먹으면 어때요? 믹서기로요? 믹서기로 어떻게 먹어요? 처음에 드십시오. 밖에 비 오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이런 날 라면 먹어줘야 됩니다. 인정. 딱 몰래 먹는 라면이 개꿀맛. 아니 근데 라면 먹으려면은 물이 뜨거운 물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 건데요? 믹서기에 네. 물 넣고 믹서기를 켜야 될 거죠. 믹서기에 물 넣고 믹서기를 켜고 짜잔! 끝! 그럼 물이 끓는다고요? 당연하죠. 저 이해가 안 돼요. 에너지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 전기 에너지도 있고, 위치 에너지도 있고,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들이 하나에서 다른 걸로 바뀔 때 열 에너지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만큼 위치 에너지가 있잖아요, 젓가락한테. 그쵸.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열이 발생해요? 열이 발생하는 거죠. 아, 했어요? 응. 지금 그렇게 계속하면 지금 여기 막 더워지겠네요. 아, 그렇죠. 그럼 겨울에 막 히터 틀 필요 없겠네요. 사실 이것도 필요 없어. 이거 계속 하시다 보면 물 끓는 거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요. 젓가락 떨어뜨려가지고서 이 방이 안 더워지잖아요. 그것처럼 믹서기 빨리 돌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서 물이 끓여지냐는 거죠. 사실 저 하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거 물 끓이는 사람 있다고요? 일의 단위 아십니까? 일하다가 지금 도망왔어. 줄리라는 사람이 그걸로 그 실험을 했어요. 줄리 형이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단열된 통 안에 물을 집어넣고 믹서기처럼 블레이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블레이드랑 추를 연결시켜서 추가 떨어지면 떨어진 거에 따라서 블레이드가 회전하게 만들고 그러면 추가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결국 이 통 안에서 블레이드가 돌면서 물이 따뜻해졌다는 거네요.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는 이 믹서기를 가지고서 운동 에너지가 물을 끓이는 그 시스템. 와우. 근데 그거는 진짜 실험이잖아요. 완전 막 밀폐 다 해놓고서 정밀하게 이렇게 막 우리는 지금 이게 단열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뚜껑 봐봐. 뚜껑 뚫려 있어요. 오늘 기다립니다. 좀 따뜻해지게 하겠죠. 근데 이게 끊겠어요 설마. This is science.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얘기하실래요? 참치 사오기. 아 참치 사오기? 오케이. 기준은 끓는가예요? 끓는가? 끓는다의 기준은 뭐예요? 끓는다요? 보글보글보글보글. 아 보글보글보글보글. 네. 제가 그럼 온도계를 가져올 테니까 넙치님이 물을 준비해주세요. 오케이.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와우. 온도를 재주는 온도계가 있고요. 믹서기 위에가 뚫려있는데 여기에다가 온도를 재보겠습니다. 현재 23.7도입니다.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위에 막아주시겠어요? 구멍이 뚫려있어서. 오케이. 낮으면 되는 거예요? 아, 낮으면 돼. 아, 벌써 뜨겁다. 아. 1분 돌렸는데, 지금 현재 온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오! 이제 온도 올랐어요. 1분 했는데 3도 올랐어요. 이거니까. 오! 그럼 이제 시간 재면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시작. 26도에서 시작했습니다. 한번 돌려볼게요. 진짜 그냥 순수한 물입니다, 지금. 자, 3분. 중지해보겠습니다. 아니, 위에 지금 온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한번 재보겠습니다. 과연?
39.2도! 아! 이야, 이거 뭐 걸었어야 되는데. 밖에는 아직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요즘 비 형님 핫하십니다. 21세기 최고의 댄스 가수. 아, 깡 모르세요? 자, 6분 되면 또 한번 혼자 재볼게요. 6분 된 시점에서 온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와, 개난다. 49도. 근데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느려졌어요. 아무래도 기온이랑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열 손실이 많은가 보죠. 계속 돌려보겠습니다. Let's go. 와, 점점 뜨거워서 지금 손 잡고 있기 힘들 정도예요. 와우. 믹서기를 표현한 춤. 잠깐, 근데 우리 지금 몰래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15분. 오. 와, 연기 와. 오, 힘 나는 거 보세요. 온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71도. 71도? 혹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끓여먹을 수 있겠네요. 곧 95도. 그리고 랑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끝까지 돌리시면 돼요. 그럼 우리 하루 종일 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시간을 정하죠. 네, 말로. 그러면은 1시간 90도. 1시간 90도, 오케이. 오케이, 1시간 90도,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진짜 점점 뜨거워져요. 손 대고 있기가 힘들어요. 자, 20분입니다. 오, 지금 막 김 막 장난 아니죠, 지금 막. 이 정도면 진짜 거의 막 끓을 것 같은데? 86도! 20분에 86도! 아,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리스타트! 주피디님 오셔서 여기 한번 손 대보세요. 와, 뜨겁죠? 와, 뜨겁다. 나한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뜨거워. 진짜. 땡땡이 치고 나왔는데 모두가 아는 땡땡이. 원래 나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아, 25분. 25분. 25분에 온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93도. 오케이. 93도. 이겼다. 또 이겼다. 아니, 1시간 90도. 아, 25분. 꺼지셨네요. 아, 뜨거워. 안 들었어요? 어, 시끄러워. 바본가? 25분 만에 93도? 참치 사오세요. 참치. 빨리 갔다 올게요. 오케이. 동원 참치. 어, 왔다. 왔다. 빙하 중에 보이시죠? 저 라면 부를까봐 지금 완전 뛰어갔다 왔어요. 저 약간 꼬들꼬들하면 좋아하거든요. 이 정도면 있지 않았을까요? 진짜 됐어요, 진짜. 아, 아직 많이 꼬들꼬들하네. 아직. 해명해. 조금만 기다려. 해명해. 기다리면 된다고요. 해명해. 아, 이거 봐봐요. 우와. 진짜 다 익었어요. 김 난 것까지 보이시죠? 어떻게 김 나고 있습니다. 오, 나왔다. 오, 헬로. 야, 이 참치 안 어울려서. 사골리가 찹 그래. 싹싹 해가지고. 아, 이거 맛있다. 이거. 단계 라면 더 한번 드셔보시죠. 오케이. 한번 CF 한번 보여주시죠. 라면 CF. 광고주님 보고 계시죠? 기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이 정도 했는데 진짜 맛있게 먹어주겠지, 진짜. 오, 소리 미쳤다. 여기까지 열심히 먹는다고. 와, 유현진 저리 가라네. 어, 저기 참깨라면. 인정. 와, 인정. 아, 너무 뜨거워가지고 믹서기로 라면을 만들어. 와, 이거 진짜 인생 꿀팁 아닙니까? 누가 이런 걸 써요? 아, 진짜 와, 맛있다. 근 5년간 먹은 라면이 진짜 맛있네. 냉수로 시작해서 믹서기로 물 끓여서 라면 먹었습니다. PC방 가서 먹던 라면 맛이. 땡땡이 칠 때 먹어야 맛있습니다. 다 아는 땡땡이. 땡땡인데 전 사원과 대표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간. 심지어 춤까지 추려봤어요. 유명한 회사야.